지금 해치가 날파리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드라이 하시기 전에 저는 이제 드라이 매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일본 거 TM코 제품으로 나름 좋다고 해서 사용하는데 해치 상황은 지금 계속 꾸준히 있는 편이고 지금 아침 기온이 거의 10도 가까이 됩니다. 예전에 여기서 큰 물고기가 나왔었는데 글쎄요. 그래도 뭐 이게 지난 갈수기 때 형편없이 물이 없었던 곳이라 뭐 물고기가 있을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수위가 낮아지니까 뭐 다른 동물들한테 잡혀 먹을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미늘이 없는 훅을 사용했는데 다 털리는 거야. 아, 빠져나갔네. 에이. 그래서 진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물고기와 나와의 거리가 10m 정도 유지가 돼줘야 좋다고 해요. 물고기가 10m 밖은, 10m 안쪽은 잘 본다고 하니까 글쎄요. 플라이는 미끼를 항상 뭐 여러 가지를 바꿔주면서 해줘야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많이 바꾸지 않는 편이에요. 그냥 한 가지로 쭉 하다가 털리면 교체하고, 이건 뭐 각자 사람마다 특성이 있는 거니까. 이 드라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해치 상황이 없다고 해도 연속적으로 계속 날려주면서 해치 상황을 만들어주면 또 물고기가 또 무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저는 낚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기준이라는 게 좀 달라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201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정확히는 2013년 5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뭐 9년 가까이 되긴 했지만 나름 뭐 누군가한테는 초보라고 하면 초보일 수도 있고요. 포말에 양 옆으로 해서 운영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뭐 소식은 없습니다. 어제 왔을 때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는 림핑이나 이런 거 하는데 적합한 장소예요. 지금 리더의 길이는 15피트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물고기와의 거리는 약 10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10m 정도 밖에서 해줘야 효과가 좀 있는 편입니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연속적으로 던져줘서 해치 상황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저기압의 날씨에 낚시가 잘 되는 적은 저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이런 날 낚시를 안 하는 이유겠죠? 근데 비 오는 날 또 좋은 경우도 있어. 뭐. 죽은 물고기도 있고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속에 물고기들이 약간 뒤집히면서 반짝거리고 있어요.
너무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와, 미늘이 없는 후기라. 아, 산천한데 놀랐습니다. 아, 정말 좋은 사이즈 산천하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그렇게 털렸는데 오늘 정말 다행이에요. 아, 산천은 긴장했는지 반갑다. 얼굴 못 보고 가는 줄 알았어.